안녕하십니까? 대전 동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윤성만입니다. 대전 동구는 제가 태어나서 자란 어머니 품 같은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고향입니다. 하지만 제 고향 동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예전의 어려운 모습 그대로라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기 보이는 대전역이 상징하듯이 대전의 발전이 동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성장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동구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철도의 시대가 끝나고 고속철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동구는 다시 깨어나서 달려야 합니다. 원도심 경제를 살리고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구를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해내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해내겠다고 나섰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 동구가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 윤성만이 해내겠습니다. 중앙에서 공부하고 공무원, 교수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저 윤성만이 함께 웃는 동구, 희망의 동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 윤성만은 1957년 대전 동구 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원칙과 신념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의 진한 사랑 속에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원동 초등학교, 대전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서울에 가서 성균관법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여 년의 검사,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 시에는 조직폭력, 마약사범, 공직자 정치인 부패 등 범죄 수사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바지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점 부끄럼 없는 깨끗한 공직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고향 동구가 저 어릴 적에 수십 년 전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것 없이 멈춰버린, 낡아버린 동구의 현실이 저로 하여금 편하게 변호사로 살 수 있었던 저를 현실 정치로 이끌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해서도 정말 깨끗한 정치를 했고 특히 대전 시당 위원장을 지내면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조성 등을 위해서 서울 대전을 수십 차례 오갔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 정치에 입문한 이래 박근혜 전 대표님을 대통령 만드는데 단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소신 있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저 윤성만은 고장난 시계처럼 10년 이상 멈춰버린 동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저의 총선 공약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20여 년간 검사 생활을 해서 그런지 선공 후사,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먼저 공적인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한 뒤에는 인간 존중,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누구나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웃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때서야 진정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